네, 시계예요. 시계입니다. 시계는 정말 정품과 가품이 가장 열띠게 정말 예, 피터지는 전쟁터예요. 특히나 남자분들은 정말 예 짝퉁 시계 안 차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. 예, 예. 일본말로 대표적인 시계죠, 이거 롤. 이게 제 아버지 때부터 항상 팔에다 감으면.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게 정품인지 어떤 게 진품인지 어렵다 비교를 잘. 이게 저스트 모델, 네, 저스트 모델 이게 거의 베스트셀러거든요. 대표적인 모델이고. 아 이게 진품입니다. 이게 진품이에요. 아 뭐 보고 아~ 얘기해요. 보고. 아 그럼요. 딱 보면 알죠. 아 이게 진품이래? 아 그래? 네. 자, 아 이게 거울의 굴곡이 좀 다른데요? 네. 감았을 때 약간 그 쇠 재질이 부드럽진 않고. 근데 그럼 굴곡 뭐 말하는지 알겠다. 알죠. 숫자가 잘 안 보여요. 네. 이거 A포인트. 저도 이거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알거든요. 예. 아직 몰라요. 선생님 아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유일하게 있는 아직 몰라요. 이거. 아 이거 가품이야 이거. 이거 가품이야. 어, 왜 또 가품입니까? 아 역시 명품 VIP. 한눈에 알아봐요? 아 그럼요. 이게 가품입니다. 이거 던져세요. 망치 좀 주세요. 망치. 여러분 다 때려 보셔야 돼. 장동민 씨가 깨고 정품인지 가품인지. 아 좋다. 야 이쁘고 좋다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장치 주세요. 장동민이 깨고. 아, 장동민 씨가 이 시계가 제가 이거 리테크가. 주세요. 이거 가져오시는 걸로. 입금을 해주세요. 가져와 망치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셨는데 어떠세요? 어떤 게 정품 같고 어떤 게 가품 같으세요? 저 골드 있는 게 골드가 정품? 진정품. 네, 정품. 그리고? 네. 아, 뭐 반짝이 생각해요. 네. 네,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것은 가짜다. 가품이고 이것은 진품이다. 네. 자, 선생님. 어떤 게 진품인지 하나, 둘, 셋 한번 들어주세요. 자, 자 하나, 둘, 셋! 이게 진품. 아~ 이게 진품. 아~ 그렇죠. 이게 진품. 아, 예, 그렇죠.